화이트 헤드를 교체를 했고 기구적인 얼라이먼트만 앵글만 잡아놓은 상태에서 컬러와 화이트가 정확히 일치하는 옵셋 값을 조정을 안 했어요. 화이트 컬러 옵셋 값을 조정해서 어느 정도까지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어떤지, 그 다음에 이 한계를 어떻게 약간 커버하려면 초코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버티컬, 이 좌우를 호리진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철자는 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버티컬 쪽으로 화이트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버티컬을 먼저 잡아볼 거고요. 버티컬이 잡히면 그 다음에 좌우, 저기 호리젠탈 이쪽을 잡을 거예요. 네,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립하고 연동이 안 되는 그냥 출력 기능, 즉 지휘에서 출력하는 그런 기능들은 Y축 위치 그 자리에서 출력을 해요. 그래서 항상 소재는 출력 위치, 헤드캐리지가 가는 위치에 맞춰놓고요. GUI 자체 여기가 지금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섹션이에요. 요게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양방향 맞추는 값이고요. 요게 C는 컬러, 그 다음에 V는 바니시, H는 호리진탈, 그리고 W는 화이트, 여기는 지금 좌우를 맞추는 호리진탈이고요. 여기는 앞, 뒤를 맞추는 버티칼. 저희는 지금 화이트를 맞추기 때문에 여기 CW, 호리진탈, WC, 버티컬 요 두 섹션을 할 거예요. 버티컬 쪽 위아래로 맞추는 작업을 먼저 할게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출력이 나가요. 클릭할게요. 화이트 컬러 버티컬 이미지고요. 요렇게 보시면은 화이트는 일자하고 지금 사이안 계열이 마이너스 9부터 요렇게 있어요. 플러스 9까지 여기서 가장 많이 딱 일치하는 거 플러스 3이 맞는 것 같아요. 플러스 3으로 입력하고 다시 출력할게요. 그 전에 입력된 값이 마이너스 3이었네요 여기. 그래서 플러스 3이면 얘를 0으로 하면 되겠네요. 0, 그 다음에 항상 하신 다음에는 세이브 눌러주시고 예. 그리고 출력을 다시 할게요. 이쪽 플러스 3에 있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0으로 옮겨갔어요.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출력했던 테스트 이미지를 다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찍었던 건 WCV가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였고요. 버티컬 옵셋 차트를 찍고 조정을 해서 0으로 해서 했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밑으로 쳐졌어요. 이제는 마이너스 1 값을 줘서 한번 해볼 건데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딱 이 반 픽셀 차이가 이게 0.5까지 입력이 되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WCV를 마이너스 1로 해서 한번 더 찍고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위로 살짝 삐져나왔는데 그래도 얘보다는 덜 삐져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WCV-1 값을 선택을 할 거고요. 이 차트로 완벽하게 맞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옵셋 값은 이 정도로 만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 살짝 삐져놓은 값은 립에서 초크라는 기능을 통해서 커버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네, 화이트가 살짝 보이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조정이 불가해요. 지금 아까 보셨듯이 0과 1 사이에 이렇게 조정을 해도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노즐 간격이 141마이크론이에요. 요 간격이. 그래서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건 저희는 반 픽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70마이크론. 그 다음에 지금 헤드 블럭이 있고 여기 고정 볼트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정 볼트를 먼저 풀고 만약에 기구적으로 조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밀어주는 볼트, 그 다음에 고정하는 볼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게 이제 M3볼트예요. M3볼트를 360도 회전하면은 이게 0.5mm를 가요. 결국 500마이크론이겠죠? 그러면은
이거 네 개를 푼 상태에서 얘를 풀고 저희는 360도 돌렸을 때 500 마이크론을 가니 몇 도 돌려야지 70 마이크론을 가는지 요거를 이제 이거를 계산하면은 저 미리 계산기로 돌렸습니다. 이게 51도 51.12가 나와요. 결국은 대충 한 51도, 90도하고 0도 사이 그 정도로 얘를 밑으로 당겨주고 얘를 그러니까 이걸 풀는 상태에서 얘를 고정을 하면은 이 아까 화이트가 약간 튀어나온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하진 않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다 보면은 이 자워도 약간 틀어질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맞추면 저희는 이 억제라는 기능을 사용해요. 제 립에서. 네, 요거는 그냥 참조만 해주세요.